본부가 연결된 부산 외대를 연결해서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재규 기자. 네. 예,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도 정확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강당 안에는 부산외대 아시아대학 10여 개 학과 학생 100여 명이 신입생 환영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50에서 많게는 80여 명의 학생이 지붕 아래에 매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스스로의 힘으로 밖으로 빠져나왔고, 구조된 약 30여 명은 병원으로 이송 중이거나 현장 체육관에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는 오늘 저녁 9시 16분쯤 발생했습니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 오션 리조트 내 2층 강당 지붕이 붕괴됐습니다. 무너져 내린 강당 건물은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는 그동안 내린 폭설로 강당 지붕이 눈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너진 강당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 데다 그동안 1m에 가까운 눈이 쌓여 눈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대가 일부 도착을 했지만 구조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리조트가 동대산 기습 부근에 약 해발 450m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 있어서 구조대가 들어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어 현장에 구조 차량이 도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체인을 달아야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무너져 내린 지붕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중장비가 동원되어야만 본격적인 구조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비가 도착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본격적으로 구조 작업을 하기에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이재규입니다. 자, 그러면은 송영국 기자와 사고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먼저 사고 발생 시각이 9시경이었죠? 발생 순간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사고 시각은 지금 9시경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경주시 양남면 양대리에 있는 마우리 리조트입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고 해당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네.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급차와 소방차의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 체육관에서 행사를 한 것으로 봐서 이 대학생들 또 그리고 신입생들이 어떤 한 장소에서 할수 있는 어떤 단체 행사를 진행 네. 중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을 당했을 경우 네. 좀 피해가 클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화면을 보면은 상공에서 찍은 화면이 보이는데 지금 마우나 리조트 건물 가운데 건물이 지금 본체 건물인 것 같고 지금 제가 가보진 못했지만 추정되는 게 왼쪽 상단에 있는 저 일자로 생긴 건물 그게 강당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샌드위치 패널을 된 천장이 무너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소식에 따라서는 건물 절반 정도가 아직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데 가장 큰 관건은 학생들이 지금 얼마나 있느냐가 관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나온 구조된 인원, 지금 어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죠? 현재 그 참가한 학생은 700여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 네. 중에 한 50명에서 많게는 80명까지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사진에도 보듯이 저것이 이제 산항 중턱에 위치를 해 있고, 아까 그 이재규 기자의 설명을 보면 해발 450m에 위치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접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장기간에 걸쳐서 폭설이 왔고요. 네. 그 진입로도 지금 한 곳만 돼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따라서 경찰, 소방 그 진입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입을 하는 도로도 지금 화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폭이 넓진 않 늘것 같고 또 폭설이 왔다면은 눈을 치우지 못한 상태에서 거의 차량통이 한대 정도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렇게 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봤을 때 들어온 소식을 종합해 볼때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게 어떤 거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지금 무엇보다 구급차가 현장에 빨리 도착해서 그리고 부상자 내지는 피해자가 많을 경우에 네. 구급차가 여러 대 들어가서 병원으로 신속히 이동을 해야 하는데 네. 그것이 지금 여의치가 않다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눈이 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눈이 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동하고 아무래도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부담을 겪을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그렇다면은 다시 그 현장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는데 9시 정도면 보통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오리엔테이션 사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학생들이 어떤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뭐 집단 가무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다과가 제공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체육관이었던 것으로 장소가 체육관이었던 것으로 봐서는 단체로 어떤 그 행동을 단체 행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병원에 울산 북구 21세기 좋은 병원에서 이제 대학생들이 후송된 모습입니다. 지금 환자들이 누워있고 일부 학생들은 좀 앉아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복장을 보고 있을 때 상당히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행사를 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보는 학생도 있고 당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학생도 있는 거 봐서 저 환자들은 지금 중상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상당히 놀란 표정이 좀 보이고 있고요. 네. 큰 부상을 입은 학생은 이제 화면에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간호사가 지금 현재 한 학생의 머리를 붕대로 이렇게 매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당국은 현재 30여 명 구조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30여 명이 병원에 갔다면 구급차가 통행을 했다는 얘기고요. 네. 다행히. 그래서 하지만 구급차가 계속해서 이어져 해야 될 텐데 예. 어떤 상황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개를 숙이고 아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모습인데 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도 되고 가족들이랑 좀 연락을 해서 좀 부모님들 걱정이 좀 덜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상태가 안 좋은 학생들이 좀 걱정입니다. 물론 지금 구조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아직도 몇 명의 학생들이 지금 현장에 남아 있을지 피해를 보고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한 상황인데 다시 한번 종합을 해봐 준다면은 아까 당시에 남아 있었던 학생들이 몇 명 정도고 지금 구조된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확인된 바로는 그 행사에 참가한 700여 명 가운데 네. 50명에서 많게는 80명까지 구조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 중에 현재 소방당국이 파악한 인원은 30명이 병원에 이송됐다, 구조가 됐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자, 지금 화면은 이제 사고 대책본부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벽에 지금 명단을 붙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학생들의 명단 그리고 그 명단 가운데 이 강당에 남아있던 명단, 그러니까 강당에 남아있는 학생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계속 확인하는 작업 중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부산 외대 캠퍼스에 지금 사고본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남산동 캠퍼스에 사고대책본부를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럼 사고대책본부의 지금 책임자가 누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부산외대 총장이 지금 책임자로 나서서 직원을 급파하는 한편 사고대책 수습대책본부에서 지금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지금 방금 들어온 화면을 다시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구급대원들이 약 30명 정도 학생을 구조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는데 지금 가장 남아있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을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 추정을 해보면 50명에서 80명까지 부상을 당했고 네. 30명이 구조가 됐다면 지금 나머지 학생들도 빨리 병원에 이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9시쯤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 리조트 내 강당이 붕괴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 학생들 이 가운데 100여 명 가운데 50여 명이 깔린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 현재 소방당국이 약 30명 정도 구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계속되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특보 마치겠습니다.